먼저 계란은 특란 기준으로 15개를 준비해 주세요. 오, 이게 양이 많다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냉장고에 두고 먹기도 좋고 워낙 부드럽고 맛있어서 저희 가족이 2-3일 만에 다 먹어버리더라고요. 그러니까 걱정 말고 넉넉하게 준비해 주세요. 그리고 여기에 간을 더해주기 위해서 꽃소금 넣고 맛술도 넣어주세요. 이걸 넣으면 달걀 비린내도 잡고 훨씬 맛있더라고요. 저희 집 포인트인 이 액젓을 넣어줄 거예요. 이걸 넣어주면 그 소금의 2% 부족한 감칠맛을 확 채워주더라고요. 근데 또 너무 많이 넣으면 짜니까 한두 방울 정도만 넣어주세요. 그리고 부드러움을 더해주기 위해서 물을 넣어줄 건데 그냥 맹물을 넣으면 맛이 밋밋하거든요. 그러니 이 천연 MSG 역할을 해주는 다시마 물을 넣어주도록 할게요. 그리고 달걀만 넣으면 좀 심심하니까 양파, 당근, 쪽파는 잘게 썰어서 넣어줄게요. 그리고 용기에 식용유를 꼼꼼히 발라주시는 게 중요해요. 이거 찔 건데 안 그러면 이게 다 달걀이 붙어 있어서 떼어낼 때 모양도 찌그러지고 안 이쁘더라고요. 그러니 잘 떼어지도록 옆면, 밑면 꼼꼼하게 이렇게 발라주세요. 달걀물을 체에 걸러서 넣어주세요. 그래야지 부드럽고 맛있답니다. 그리고 마지막 남은 알끈은 잘 안 내려지니까 뭐 끝까지 내릴 필요는 없고 그냥 이거 지단으로 붙여주시면 돼요. 그 다음 달걀물에 양파와 당근을 넣고 가볍게 섞어주세요. 그리고 위에 쪽파와 통깨만 뿌려주시면 된답니다. 이제 찜기에 물이 끓으면 위에 올려놓고 약초불에서 쪄주세요. 이때 센 불에서 쪄버리면 위에가 부풀어 올라서 모양이 안 이쁘거든요. 그러니까 약중불에서 25 내지 30분 정도 천천히 쪄주세요. 지금 이게 25분 정도 지난 모습인데 달걀이 탱탱하게 잘 짜진 게 보이시죠? 근데 육안으로 봐서는 잘 짜진 것 같은데 안에는 어쩐지 모르잖아요. 그럴 때는 가장 가운데 부분을 젓가락으로 쿡 찔러보세요. 그래서 달걀물이 묻어나오지 않으면 다 된 거랍니다. 이제 잘 떼어지도록 칼로 가장자리를 긁어준 다음에 뒤집어 보도록 할게요. 그럼 여러분도 급식 계란찜 맛있게 써 드시고 오늘도 내일도 힘내세요.